미래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텐데요. 사용 후 핵연료 처리가 큰 문제죠.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량을 줄이고 방사성 독성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. 이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원자력은 우리나라 발전 에너지의 30%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입니다. 문제는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입니다.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고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임시시설도 저장 용량의 73%를 넘어서는 등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. 이처럼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평화적으로 재활용하고 처분장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국제적으로도 핵확산 저항성이 있는 기술로 사용 후 핵연료에 있는 플루토늄 같은 어떻게 보면 고독성을 지닌 물질들을 혼합물로 분리해서 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.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전 공정을 연간 10톤 처리 규모의 일관 공정으로 모의 실험할 수 있는 장치가 세계 최초로 구축된 것입니다. 기존 기술이 물을 사용하는 데 반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섭씨 600도가 넘는 고온 용융염상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공정이 이루어집니다. 사용 후 핵연료를 직접 처분 시 대규모 처분장이 필요하지만 이 기술은 폐기물량을 20분의 1로 감축하고 처분 공간도 100분의 1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. 또 방사성 독성 감소 기간을 1000분의 1로 줄이고 우라늄 자원 이용률도 100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.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 추진하고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지난 2012년 말 한미 핵조기 공동연구 1단계 이후 열린 한미 핵조기 공동연구 운영위원회에서 양국 정부가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. 가장 기술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국내 23기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는 연간 700여 톤. 현재 13,000여 톤의 사용 후 핵연료가 임시 저장돼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공론화가 국가적,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. YTN 이정우입니다.